누구나 이제 작가 수준의 문장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작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배 빠른 이야기 창작을 위한 글쓰기 도구 노벨라를 만드는 노벨라 스튜디오 대표 방준혁입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글쓰기로 이제 고통 받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글쓰기의 어려움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전문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매일 6시간을 들여서 4천자의 글을 쓰는 생활 루틴으로 유명하고요. 최근 2030에서 인기가 많은 웹소설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무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이 글쓰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를 쓰고 글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레벨에 있는 작가들한테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작업이고,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다가 보니까 글을 쓰다 보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순간들을 이제 영미권에서는 라이터스 블락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다들 글을 쓰시면서 이 문장에 어떤 단어를 넣을지 고민하시면서 네이버 사전을 들락날락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쓰기는 편집 작업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린 걸 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이제 최근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연어 모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연어 모델을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활용해서 이 AI와 이제 공동 창작하는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만든다면 이 라이터스 블락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깰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네, 10배 빠른 이야기 창작을 위한 글쓰기 도구 노벨라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노벨라에는 365일 24시간 창의력이 고갈되지 않는 AI 보조 작가가 있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글은 처음의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작성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글을 전개하는 와중에서도 이 기존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다음 내용 전개를 추천해줍니다. 네, 지난한 이 편집 작업을 대신해주는 AI 편집자를 통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작가 수준의 문장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작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단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전개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구상해야 하는 다양한 브레인스토밍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요. 네, 결국 저희가 차별점이 있다면 기존의 작가님들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 워드와 같은 곳에서 글을 쓰다가 텍스트의 일부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AI 서비스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 일부는 어떤 기존의 원고와 작품의 설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기존의 원고의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기존 원고 그리고 세계관 등의 설정과 또 어떤 작가의 필체, 지필감들을 개인화하는, 네, 이런 개인화된 출력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엔진을 만들고 있고요. 이 엔진이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 플랜에 따라서 AI 사용량에 차등을 두는 이 요금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생성형 AI 시장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야기 창작, 즉 내러티브 영역을 타겟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제품 출시를 위해서 개발에 힘쓰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바로 글로벌로 진출해서 1만 명의 유료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열심히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이야기 영역이라는 버티컬 영역에 특화된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에 제공하고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짧은 시간에 열성 유저가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낸 팀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웹소설 저작 도구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왔고 지금 오늘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무려 2,800명 넘는 작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저희 제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만들면서 유저와 어떤 식으로 인터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배운 레슨런이 있었는데요. 이 레슨런 바탕으로 오늘 발표드린 제품도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이 창작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회사고요. 저희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콘텐츠 생산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이 저작 도구라는 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